우리는 이제 바야흐로 시민의 권리보다는 공권력의 힘이 우선되는 사회에 살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하나의 사건 때문에 세 번이나 기소돼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부가 있습니다. 기습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팔을 꺾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면서 시작된 일인데 과연 경찰이 아니라 일반 국민끼리의 사건이라도 이렇게 세 번씩이나 기소해 처벌했을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조현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52살 박철 씨가 물끄러미 도로를 바라봅니다. 박 씨에게 이 도로는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 길을 다니지를 않습니다. 돌아서 갈지언정 이 길을 쓰지를 않아요. 5년 전 그날 밤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찍고 있어요. 찍고 있어. 나도 여기서 싸우는데. 전화 못 찍하는 건가? 나도. 힘들지 마라. 경기도 안산에 살던 박 씨는 지난 2008년 농사를 짓기 위해 충주로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 품었던 귀농의 꿈을 이루게 된 겁니다. 서른 후반이나 마흔에는 어느 시골로 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다. 2009년 6월, 귀농 생활에 즐거움에 빠진 박 씨와 아내 최옥자 씨는 숲의 설가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수료식 날, 회원들과 함께 회식을 마친 부부는 함께 고3 아들을 데리러 갑니다. 당시 술을 마신 박 씨 대신 아내가 차를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만나기로 한 장소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 갑자기 경찰이 가로막아 섰다고 합니다. 제가 아들을 찾고 있으니까 빨리 안 달리 거의 뭐 10km 뭐 그 정도 선에서 달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니까 제가 아이 깜짝이야 하고서는 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갑작스런 음주 단속에 화가 난 남편 박 씨는 경찰에게 욕을 하며 항의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갑자기 뛰어들어서 뭐 하는 거야 그랬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박 씨를 차에서 끌어내렸다고 합니다. 제가 앉아있는 조수석 자리를 문을 열고 저 귀 잡고 어깨 잡고 목 감아갖고 강제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때 아들이 다가와 항의하자 경찰이 아들도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원래 그랬죠! 저기 아드님 말이에요. 힘드는 거지 왜? 아들한테 빌어와. 아 여보. 내가 체포한다고 말했어. 내 아들한테. 아니, 일단은 4학년 이상. 그래. 그런데 한 경찰이 박 씨와 아내에게 다가오더니 순식간에 아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팔이 꺾인 듯 아래로 고개를 숙입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됩니다. 검찰은 박 씨가 경찰을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기소했고 약식명령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정식 재판을 신청합니다. 1심 법원은 박 씨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과 경찰의 진술이 증거였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철 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의 아내를 증인으로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박 씨는 재판부의 제안을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경찰을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면박만 받고 아니다. 경찰은 안 부르고 그냥 철을 불러서
어떻게 된 건지 드러나 보마. 그렇게 해서 아내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때 꺾는 걸 보았느냐. 그래서 아닙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보았다 안 보았다 소리도 아니고 예스노가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증언 직후 검찰은 이제 아내를 위증죄로 기소합니다. 자기 남편 사건에 와가지고서 자기가 본 거를 갖다가 이야기했는데 거기 와가지고 자기네들과 다른 반대되는 의견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모조리 위증죄로 기소하는 나라가 어딨냐고. 이 심각한 문제. 이렇게 해서 박 씨와는 별도로 아내 최 씨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남편 재판에 증인으로 섰다가 남편이 받은 벌금형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유치원 교사 자격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피고인은 유치원생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할 유치원 교사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제가 그 선고를 받고 나서는 오히려 애아빠를 이해하게 됐어요. 사실은. 어떤 부분 때문에? 아, 이런 기분이었구나. 결국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1심 그대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88년부터 교육공무원으로 일해온 최 씨는 공무원직에서 파면되고 말았습니다. 20 몇 년씩을 갖다 일한 사람들, 일한 사람을 그렇게 그냥 자동 면직시키는 징역형을 선택해가지고 때려야 되겠냐고. 최 씨는 국악대학원에서 국악을 배워 아이들에게 가르칠 만큼 열의가 넘치는 교사였습니다. 2009년에는 충북 교육감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이제 귀농을 하면서 이제 아주 소규모 유치원으로 왔잖아요. 6명 되는 유치원에 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호작용하는 시간도 훨씬 많고. 24년간 이어온 유치원 교사직을 앗아간 판결에 최 씨는 큰 모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2년 5월 박철 씨가 아내의 위증죄 2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직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위증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검찰로 출두하라는 전화였습니다. 주차장에서 차 빼고 잠깐 쌓인데 누가 전화하는 겁니까? 나는 검찰 직원이다. 검사님이 법정에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기에게. 박철을 위증으로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해라. 이미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박 씨를 검찰은 다시 위증죄로 기소했습니다. 아내는 사실대로 말했다. 나는 팔을 꺾지 않았다고 한 박 씨의 법정 증언이 거짓말이란 이유였습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을 15년 했는데 이런 사건을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서 세 번을 한 거예요. 쟁점도 똑같고. 박 씨는 올해 4월 1심에서 위증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200만 원을 더 올려 선고했습니다. 평범했던 박 씨 부부는 5년 세월 동안 세 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밤 도로 위의 실랑이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 씨는 사건 당일부터 지금까지 경찰에 욕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경찰에 팔을 꺾어 비튼 적은 결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움도 길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의 팔이 뒤로 꺾이는 듯한 이 장면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취재진은 먼저 이런 동작을 잘 알고 있는 호신술 전문가들을 찾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들의 의견은 서로 엇갈렸습니다. 확실히 박 씨가 비틀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비틀어서 끝까지 잡고 있지는 않고 그냥 돌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틀어 돌린 거예요. 돌리면서 나버렸지. 접촉이 있긴 했지만 경찰이 의도적으로 과도한 동작을 취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뿌리치는 정도나 아니면 살짝 이게 밀치는 정도 수준일 거예요. 오버한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지고 나서도 한참 이렇게 내려가는 동작인데 저희들이 운동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든지 이렇게 빼버릴 수 있는 입장인데 좀 의도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하진 못했습니다. 영상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이번에는 3D 모션 캡처 전문 업체를 찾아 동작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 업체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의 자연스러운 동작을 구현하는 데 있어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아저씨 분께서 경찰을 직접 그 호신술을 이용한 듯이 팔을 직접 아저씨가 꺾는 동작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뭐 경찰 하시는 분이 가정에서 뭐 자기가 먼저 꺾었을 때 그 반응을 두 번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걸로 먼저 보여드리면 오른손을 뻗었을 때 이렇게 뻗었을 때 이 아저씨 분이 여기를 잡고 그리고 이쪽을 이용해가지고 꺾었을 때 손목이 먼저 돌아가고 그 다음에 팔꿈치 그리고 어깨가 돌아가는 형태가 나와요. 차례적으로. 네, 이게 첫 번째 상대방이 저를 꺾었을 때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꺾으면 손, 팔꿈치, 어깨. 그래서 정확하게 차례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당하는 입장에서도 아프지 않으려고 어깨를 돌리는 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례대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두 번째, 제가 그냥 스스로 꺾었을 때 이때는 상대방께서는 손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고 제가 먼저 돌리면 어깨부터 돌아가게 돼요. 힘이. 그러면서 반대쪽으로 손을 돌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어깨 이후에는 여기랑 여기랑 같이 돌아요. 컴퓨터 영상을 통해 다시 관절의 움직임을 확인해봤습니다. 팔을 꺾인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기가 꺾었을 때 처음에 경찰관부터 볼게요. 경찰을 보시면 이 세 부위를 같이 동시에 보시면 이미 어깨서부터 움직임이 있다는 게 보여지죠. 그렇죠? 오히려 손쪽은 그렇죠. 여기는 오히려 움직임이 거의 별로 없는데 이미 어깨서부터 움직임이 생겨요. 이제 스스로 팔을 꺾게 되면 여기를 먼저 꺾을 수가 없어요. 이 전문가의 설명대로라면 경찰의 팔이 올라간 것은 박 씨가 비틀어 꺾었기 때문이 아니라 경찰 스스로 올렸다는 말이 됩니다. 취재진은 당시 팔이 꺾였다고 주장하는 경찰관을 만나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확보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물었더니 애매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팔을 잡아서 꺾었어요. 꺾어서 제가 이렇게 꺾였어요. 안 아프려고. 이게 힘을 이렇게 가해가지고 꺾은 거라기보다는 선생님의 선생님이 움직이신 거라는 이제 저희가 분석을 의뢰한 거에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런 의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 여쭤보시는 건데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덜 아프기 위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는 맞으신 거예요? 맞아요.
꺾이는 걸 제가 알았어요. 잡아채는 걸 알았어요. 힘이 전달되면서 제가 이게 숙여진 거예요. 제가 잡지도 않은 팔, 힘이 가지지도 않았는데 혼자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번에는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들을 수소문해 찾아갔습니다. 저 선생님이 선생님의 오른팔을 꺾는 그 장면을 당시 보신 건지. 아, 그거에 대해서는요. 제가 법정에 가서 수에 가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취재에 응하지 않겠어요. 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 안에 있는 내용밖에 없어요. 이 팔 꺾인 장면을 보셨어요? 아,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납니다. 이거 솔직히 지금 6년 됐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안 나요. 전혀. 꺾지 않았다와 꺾었다. 당사자인 박 씨와 경찰관의 진술이 확연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판단 근거는 동영상 화면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취재한 결과 전문 무술인들은 의견이 분분했고 모션캡처 전문가는 박 씨의 말이 맞다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법원은 무슨 근거로 초재일관 박 씨 부부에게 유죄를 선고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유죄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 문제의 동영상은 원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은 박 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한 후 동영상 원본을 경찰 측에 돌려줬다는 주장이지만 경찰 측은 돌려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주 증거물을 두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에서 돌려줬다고 그러는데 받은 기억이 없어요. 재판에선 줄곧 동영상 원본이 아닌 사본이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애초에 동영상이 원본이 아닌 이상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청주지방법원에서는 박철 씨의 위증 여부를 따지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 동작 감정을 해줄 것을 의뢰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의 감정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종 뭐 정형외과라든지 뭐 동작 동영상 그걸 하는 한 세네 곳에 저희가 지금 감정을 해놓은 상태고. 네. 장기간에 걸친 재판으로 박 씨 부부는 말하기 힘든 정도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파면된 뒤 동료들과도 연락을 끊고 지내던 아내 최 씨는 이제서야 조금씩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내 아빠도 저기 충북 음성으로 일을 간다 그러길래 인터넷을 이렇게 뒤척뒤척 했더니 그 화장품 회사에 포장하는 거를 사람을 구한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일을 했거든요. 부부는 지루한 법정 다툼을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사법부가 그 경찰이나 검찰의 기소를 일단은 의심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의심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공권력이 나와라고 나한테 와가지고서 지금 피해를 피고 있다라고 하는 사건들은 특별하게 심리를 해줘야 돼요.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다를 뿐 아니라 원본조차 없는 동영상을 근거로 계속해서 박 씨의 유죄를 인정했던 법원. 세 번에 걸친 기소와 유죄 판결은 과연 합당한 것이었을까? 이미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들 부부는 억울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법정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